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연휴 쉬시고 이번 주는 예, 짧은 주였습니다. 예, 수목금밖에 없었죠.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2주 만에 보니까 좀 더 반갑나요? 아니면 안 반갑나요? 예. 아, 그래도 다시 보니까 예, 그래도 뭐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죠? 예.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10월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 4사분기 노래 가사에도 유명하죠. 예, 10월에 예, 어느 멋진 날에 예,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죠? 예.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설레는 10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좀 주식시장은 안 설레게 하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 풀어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지금 예, 제 입을 굉장히들 많이 지금 집중들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런지도 압니다. 상황이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 입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항상 상품도 드리고 있죠.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2048님 전화 7932님 0396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렸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네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아유, 스피드 상담이 나갔죠? 예. 아유, 방송 끝내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죠? 이제 방송 시간 10분으로 줄었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10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보도록 하죠.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거제들 사는 진이 아빠입니다. 누구 아빠요? 진이 아빠. 진이 아빠 반갑습니다. 진이 아버지. 예. 예, 진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은 오래됐지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요. 진이 아버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거제는 뭐 이게 워낙 조선으로 먹고 산다는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조선업의 어떤 그 분위기를, 실질 분위기를 제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거제도 쪽에 아는 분들이 전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벌써 이렇게 뭐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하고는 굉장히 뭐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모습으로 진짜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들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진이 아버님 거제도에서 계시는데 조선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요즘 어때요? 그냥 뭐 뉴스에서는 뭐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인 분위기는 뭐 전체적으로 그전과 별반 틀려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진짜 뭐 좀 좋아지긴 했나요? 뭐 어때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 공기가 제가 조선주 관심이 있지만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예, 다니다 보면은 예, 거제도 생활에서 나타나잖아요. 다니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 아.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자국 국민들이 많이 좀 기업에 참여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가로 조선업이 돌아가는 건지 좀 의문스럽기도 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실은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국민들은 전혀 안정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안정됐대. 아니,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우리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보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안정됐다고만 그러고 그런데 전혀 체감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얘기도... 굉장히 클수록 문제가 많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대충 들어가 이 돌아가는 자기가 직접 분위기 그 공기 체험하는 거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아 일단은 물가가 비쌉니다. 아 물가가 예. 네. 아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단은 근로자가 너무 많다. 예, 많이 보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일단 먼저 오늘은 이 반장한테 어떤 종목들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예, 레이언스. 아, 레이언스. 매수가 얼마요? 11,000원. 11,000 비중은요? 30%. 네. 또 있나요? 지니뮤직. 예. 예, 불러주세요. 매수가. 3,750원에 30%. 30%요. 예. 네, 그 종목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중에 일단은 이 반장한테 더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보니까 뭐 비중도 같은 것 같은데. 예. 예, 지니 뮤직입니다. 아, 지니 뮤직? 예. 그래요. 지니 뮤직 3,750원.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빠졌고, 레이언스는 11,000원 정도. 예, 매수가에서 약간. 그래요. 근데 지니 뮤직이 더 궁금하다? 그래. 예. 지니뮤직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니뮤직이 얼마 전에 그 자회사 밀리의 처제가 상장했잖아요. 네. 그래 그 밀리의 처제가 작년에 상장하려다가 안 되고 올해 상장했는데 이게 상장하면은 성공적으로 상장한 것 같은데 지니뮤직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좀 저는 내심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죠. 네, 안으로 빠지네요. 그래요. 코스닥 시장이 빠져서 그런가 같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을 좀 하셨다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때 더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그림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큰 실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저희 방송 계속 오래 보시나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2차전지 주식들 지금 주식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전 솔직히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에요. 전 이 정도 예. 빠진 걸로 끝이 절대 안 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혹시 제가 저번 주 쉬기 전에 저번 주 방송에서도 자세한 걸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들으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리튬인산철, LFP 리튬인산철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리튬인산철은 솔직하게 쫓아간다 그래도 못 쫓아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예. 원료 같은 걸 사실상 자기네들이 그 생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리튬인산처럼 중국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건 못 이겨요. 이 우긴다고 자꾸 이긴다고 우기는 게 그게 국수주의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면 다 된다? 아 이거 다 됐으면 우리나라 지금 세계 1등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예. 되는 거예요. 자꾸 된다고만 예. 말하는 거 자신감을 주는 거와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예. 제가 이거 뭐 욕 먹더라도 이건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도 얘기하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 무조건 다 된대, 다 된대, 다 된대. 다 된대 국가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예. 뭐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리튬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더 중요한 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거에 말에 현혹되니까 뭐야. 지금도 계속 물탔어요. 그러다 더 내려오니까 더 죽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라고. 주식이라는 건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습관이 지금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더 큰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지니뮤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그거부터 따져보고 들어가면 쉽겠네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음원회사입니다. 네, 음원회사잖아요. 네. 음원회사의 얘네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KT 아닌가요? KT 지니뮤직?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2대 주주가, 제가 정확하게 아는 2대 주주가 CJ&M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G유 플러스도 있고. 아, LG야,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사람들이 항상 이 지니뮤직 할 때 그래요. 그때도, 예전에도 그랬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빵빵한 애들이 잡고 있으니, 걔네들이 뭐 신사업이라고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지니뮤직은 얼마나 큰 수혜를 볼 거야.
이런 말 진유뮤직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 가졌으면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진유뮤직 하시는 분들 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그게 함정입니다, 이 주식은.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큰 데에서 투자한다 그래서 큰 데가 지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회사 무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얘 가장 지금 얘기했던 음원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음원 지니뮤직 예전에는 음원 아니었나요? 예전에도 음원이었죠. 네. 지금도 음원이죠. 얘네 주사업은 네. 그냥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지만 칭찬도 계속하면 질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얘네 음원 이제 음원 하는 회사가 뭐 음원한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신선해요? 안 신선하죠? 요즘 뭐 AI 기반으로 뭐 현대자동차에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는 말도 있고 하던데 근데 그런 작은 거 가지고는 이 회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의 한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쭉 나와요. 어때요? 그렇게까지 지니뮤직은 화려하게 주가가 움직인 회사는 아니라는 건 여기 지금 보듯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지니뮤직이 이 가격에서 가격 부담이 없다는 소리로도 이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니뮤직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빠지더라도 갖고 계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가격 부담은 없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밀리의 서재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밀리의 서재라는 거 그거 실은 요번에 상장했죠. 그죠? 네.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상장하기 전에 어때요? 상장 기대감에 오를까요? 상장한 다음에 보통 오를까요? 상장하기 전에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상장하면 어때요? 예. 잠깐 올라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근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은 작년에 상장하려던 거 아시죠? 예. 그러다가 상장을 미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상장하려고 그랬을 때 왜 그 연기한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맨 처음에 얘네가 작년 초반만 해도 주식시장이 어땠어요? 나름대로는 괜찮았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에 빠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장을 할 때 상장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것 같으래? 어떻게 책정하려고 그래요? 크게 책정해서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상장을 예. 기대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어때요? 확 줄어들죠? 예. 그래서 상장을 취소한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서? 예. 그런데 올해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좀 괜찮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나 뭐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요 어때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오래 보셨다 그랬죠? 네. 제가 분명히 다들 모든 사람들이 올 여름에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입니다라고 거의 다 모두 다 떠든 거 기억하시죠? 아 예,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찬바람 불면 제가 말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라고 경고했죠. 예. 근데 거의 다들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찬바람 부니까 이 반장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여러분 궤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자기 답을 말한 겁니다. 왜 지금 말했냐면 이게 상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빴어요. 지금 이제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 상장을 해도 과연 얘가 먹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장 시기를 잘못 택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작년 초반에 했으면 나아요. 근데 그거 늦추다가 시장 빠지면서 상장 가격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취소했어. 그래서 올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또 괜찮네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딱 상장할 때가 또 시장이 안 좋아지려 그래. 어떻게 보면 밀리의 서재는 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 상장에 있어서 진짜 운 되게 없는 회사다.
좀 그렇게 말해요. 윌리의 서재를. 못 말씀이나 네. 계세요? 그러니 네. 이게 혜택을 볼 일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전체적인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 가격이 일단은 더 빠지더라도 비싼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나중에 조금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를 땡겨 올릴 만한 킬러 콘텐츠가 있냐라는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예. 당분간 1, 2년, 뭐, 글쎄요. 뭐, 사람 일은 아무도 장담 못 하지만 1, 2년, 2, 3년 동안은 킬러 콘텐츠가 과연 지니미 중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나올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앞전에 그 5월달에 상한가 간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이전부터 제가 들고 있다가 그때 한번 팔고 너무 빠지길래 다시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아까 2차전지 이야기 왜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우리 2차전지 주식 지금 사신 분들 다 어떻게 해서 더물린지 아십니까? 빠지니까 좀만 빠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지금 2차전지 주식 너무 사기 좋은 시기예요. 저번 달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건 여러분들 예. 이반장 에이 웃긴 소리 하지만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 여러분들 웬만한 방송 다 틀어보세요. 2차전지에 관해서 말하는 방송들 뭐라고 말하고 있나. 더 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더 사시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송이 80, 90% 이상이 넘을 겁니다. 예. 왜? 아유 가니까 더 갈 건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가 오늘도 요번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2차전지 물린 분들이 바보라서 물렸을까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그분들 영리하다고 자기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린 겁니다. 왜? 잘 먹었거든. 잘 먹었거든. 굉장히 나 주식 굉장히 잘하면 굉장히 영리하네. 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영리하다는 걸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반대의 결과를 갖고 올 겁니다.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만큼 멍청한 사람들은 말 잘 들어요. 오히려 예. 네. 오히려 영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린 겁니다. 대부분은 예. 주식은 꼭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할 때 훨씬 큰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앞으로도 오래 하실 거고 전에부터 계속 하셨다는데 절대 자기 자신을 영리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식장 전 지금도 제가 굉장히 바보 같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탐방 다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금도 공부합니다. 왜? 예. 제가 바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약다고 약게 주식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예. 전문가 뭐 방송 좀 들어보고 뭐 유튜브 좀 보면 내가 돈 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진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 나오는 거지 회사를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니미주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거 같은 경우에 저라면 최대한 손실 없이 기본이라도 하는 가격에서 저는 팔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선택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언스인데요. 레이언스 같은 예. 경우에도 이것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하는 회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엑스레이 저거 뭐예요? 디텍터 하는 회사잖아요. 예. 제가 전에 한번 그 이 레이언스 아, 저 한 두세 달 됐나? 세 달? 그 상담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이들 갔다가 몇 년 전에 이반장님 방송 보고 그때 딱 그 상담 가격이 만천원 이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사가지고 묻고 또 이 가격이 오면 다시 사가지고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래, 요번에 네. 또, 이 가격이 왔길래 냈다 잡았는데 주식이 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저번에도 상담할 때 이 회사 이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상담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회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전 뭐, 알잖아요, 여러분, 제 스타일. 저는 뭐, 주가가 조금 더 오르건 빠지건 저는 제 생각에 대한 게 변할 만한 요인이 나오면 변하지, 전 차트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관점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해요. 그런데 제 눈엔 이 회사가 별로 매력적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회사를 좋게 보신다, 만약에 이 회사를 좋게 보신다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화하신 우리 시청자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회사가 진짜 내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조정을 받고 별 볼일 없고 관심에 벗어날 때 그때 그 주식을 모아가면은 훨씬 더 편한데 왜 대부분은 요번에 2차 전지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110만 원, 120만 원 다 물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들 관심 갖고 다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해서 더 오르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주식을 살라 그럴까요? 참고 재밌지 않아요? 생각하겠죠. 그죠? 보니까 최소한 그거는 안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 왜 안 하세요? 네. 주식 오래 하셨다며.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예, 다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경험해보셨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왜? 주식은 나들 뭐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주식 좋습니다. 누군 말 못합니까? 그땐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 주식 좋은 거.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그 주식을 쌀 때 아무도 모를 때 야금야금 모아놓고 기다리면 진짜 그 주식이 좋아요? 그럼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나 뭐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으로 진짜 큰돈 벌고 싶으세요? 뭐 어떤 사람 때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주식으로 큰돈 벌고 싶으면요. 주식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남이 올려주는 거예요. 좋을 때 나는 쌀 때 사놓으면 남이 그 주식을 올려주는 게 그게 돈 버는 법이지 여러분이 뭐 불나방같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올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으로 진짜 돈 벌고 싶으면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올리면서 주식 뭐 나하고 나 좀 돈 벌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훨씬 많이 깨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네. 항상 방송에서 말한 것들 그런 걸 증명해 보였잖아요. 왜? 네.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주식이 진짜 좋아? 왜 좋아?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쌀 때 모아놓으세요. 조금 더 빠져. 그게 뭔 의미입니까? 왜? 네. 주식이 좋으면 나중에 많이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 주식이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생각이 쌀 때 오히려 모아놓으세요. 왜?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제 강의를 되게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저번 달에도 강의가 취소돼서 제가 저번 달에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를 못한 걸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제 느낌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일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창원을 갑니다. 예, 경상남도 창원 2시 10분부터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잘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마 예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자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00석 남짓 아니면 250석 남짓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고 2시 10분입니다. 아마 굉장한 이야기들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미리 스케줄 조정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구미에 사는 오정아입니다. 오정아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정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2년 한 8개월? 3년 정도 되셨구나.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넷플릭스. 매수가 얼마요? 22,000원에 10%. 네. 아모센스 22,000원에 예. 20%. 예. KG 케미칼 8,700원에 10%. 코리아 예. 서킷스 19,000원에 10%.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계좌를 좀 볼게요. 그래요. 일단 이 중에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거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 네,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아모센스. 그래요. 아모센스. 이거 아모센스 제가 이거 아모센스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었던 종목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이거 아모센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 아모센스 22,000원에 사셨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계좌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계좌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아니고. 코리아 케이지 케미칼 그래요. 약간 약간 방향성은 일단 안 보이시긴 한데. 근데 이거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22,000원이나 이거 분명히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사신 거예요. 그죠? 아니요. 오래됐어요. 아, 그럼 2021년도에? 아, 오래됐는데 저기 뭐고 이번에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 면박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환자가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분명히 아파서 오셔놓고는 혹시 아 여기 이렇게 진찰해 보면 여기가 어디가 아파요. 아프시죠? 얘기를 안 한대요. 아니 병원을 왔으면 아파서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정확하게. 근데 아프죠? 얘기를 안 한대요. 안 아파요. 분명히 진찰하면 나오는데 거기라고. 맞아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 면박 주려는 게 아니라 솔직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명히 안 팔아놓고선 못 팔았어요. 뭐 어디 외국 갔다 왔나요? 안 판 거죠. 왜 안 팔았을까?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틀간 올라가지고 그 뒤에부터 확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솔직하게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한테 맞게 얘기를 해드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면박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올라간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이 회사 실은 왜 올라간 거예요? 아시죠? 네. 이 회사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맥신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요? 네. 예, 맥신. 신소재, 뭐, 그것 때문에. 칼스트에서 발표해가지고, 그죠? 그때도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랬을 거예요. 이런 회사는 절대 이제 주가 힘들어질 거니까, 그때도 아마 상담하면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위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혹시라도, 이 반장 아닌가? 아, 그럼 뭐, 다시 보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 거짓말 하면은, 다시 보기를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왜냐하면 이 테마주가 제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방송에서. 왜냐하면 전 솔직히 요번에 시장을 보면서 얼마 전에 야 이렇게까지 시장이 엉터리 시장이 되가나라고 저는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왜냐 테마주도요 어느 정도가 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돌아요. 근데 이번에 테마주는요 솔직하게 저는 테마주가 순수한 의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뭐 좀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뭐 금감원에서 맨날 테마주 잡는다 뭐 매 정권만들 하고 그러는데 진짜 테마주 제대로 잡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 발표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한번 잡아주세요. 왜냐 그래야 테마주를 하는 애들이 못해요. 그런 거를 뭐 그것도 주식에서 흥행을 붙이는 거다. 그런 거 흥행 안 붙여도 흥행 됩니다.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멍드는 건 개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뭐 맥심부터 해가지고 뭐 초전조차 해가지고 그 테마 부는 게 뭐 불과 며칠 사이로 테마를 막 그냥 불어일으켜요. 계속 돌아가면서 전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주식하면서 저 20몇 년 동안 제도권에 있으면서 하면서 이렇게까지 테마를 빨리빨리 짧게 돌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 피멍드는 건 누구예요? 이게 개인이에요. 완전 개인만 다 피멍들어요. 왜?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이 이렇게 피멍이 듭니다. 왜?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와, 맥신, 초전대체. 와, 신소재. 와, 얼마나 좋아. 꿈의 소재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세요. 맥신 테마주가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아니죠. 제대로 됐으면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더 올라갔겠죠. 근데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또 테마를 일으켜서 주가 올린다? 전 모르겠어요. 뭐 작전 안에들이 올리면 올리겠죠. 뭐 지네가 사서 올리는 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이게 오를 수 있을까 또? 웬만해서? 그래서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전화 주신 분같이 오래 물려 계셨다 그랬잖아. 그죠? 오래 물려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본전 생각이 커집니다. 왜냐? 내가 이놈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본전이 돼도 파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팔고 싶죠. 왜? 나는 이 고생한 거를 보상을 받아야겠어. 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팔아야 될 절호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은 팔아야 될 절호의 기회인데 절대 우리 개인들 안 파세요. 왜? 더 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뭐 며칠 전에 샀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뭐 하다못해 5월 달에 샀다고 칠게요. 5월 달에 샀는데 올라왔어. 어머, 아이고 나 이 정도도 땡큐야. 팔려야지. 그러고 파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뭐 2년 3년 전에 사서 오랫동안 물려 계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씨 내가 물린 게 얼만데 씨. 나 이거 기다릴 거야, 씨.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실은 이게 웬만큼 센 테마가 불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과연 아모센스가 올라올 일이 있을까? 얘네 하는 내용들 아시잖아요. 얘네 워낙 뭐 하는 회사예요? 얘네 무선 차폐시트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올라올 일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실은 절호의 팔 기회를 전 놓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글쎄요. 펀더멘탈적으로 따지면 저는 매력 전혀 없다고 보는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난을 쳐서 뭐 잠깐 뭐 어떻게 그럴 거는 저는 그건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 종목에 있어서는 웬만하면은 미련을 이제 좀 더 반등하면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미련을 그렇게 해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거 왜 올라온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저번 4월 달에 올라온 이유가 웹니까? 예, 아시죠? 이거 KG 모빌리티 쌍용차 때문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쌍용차 더 이상 이슈화 됩니까? 이슈화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뭘까요? 어느 정도 내려갈 일만 남았겠죠. 물론 KG 모빌리티가 뭐 비료니 이런 걸로 워낙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움직였던 게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값들. 그래서 한번 움직인 거잖아요. 얘는 이런 테마를 타지 않으면 못 움직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저는 솔직하게 굉장히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회사라고 봐요. 왜? 테마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테마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2년, 3년, 4년 그냥 계속 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700원인데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것도 종목 제가 봤을 땐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종목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킷도 이거 PCB 한 애들이잖아요. 이거 PCB 한 애들인데, 예, 그 다음에 특히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때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이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요, 적어도 몇 년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빠져서 이제 주가 빠진 지 이제 한 1년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 2년? 2, 3년은 이 회사 주가 못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선택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환님이 제가 정환님한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실은 지금 정환님이 택한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다 버릴 종목으로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웬만하면 이 종목은 버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괜찮은 건 그나마 네페스인 것 같아요. 이거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거에서 제가 시간상 없으니까 차트로만 짧게 설명하겠지만 이 네페스는 가져가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 종목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목 교체라는 말을 간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한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 정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세요. 예. 네페스는 추가 매수 좀 할까요? 그거는 선택하셔야죠, 스스로. 왜냐면 제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페스에 대해서는 일단 가져가볼만 하다라고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켜놨어요. 지금 코스닥을 켜놨었고, 지금 코스피를 켜놨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첫 방송하는 상담할 때 얘기했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제가 그런 멘트를 하는 게 저 자신도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저 뭐 여러분 솔직하게 뭐 아시지만 제가 무슨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방송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먹고 사는데 전혀 방송이 뭐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싫은 얘기 좋은 얘기 그냥 솔직하게 다 해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공부해본 결과 올해 하반기는 분명히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계속 경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들 방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올 여름에 뭐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못 믿겠으면 뭐 지금 뭐 MTN도 좋고요. 우리 뭐 다른 방송 다 틀어보세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두 달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세요. 그래서 방송 보세요.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겁니다. 하반기에 지수 괜찮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들은 뭐예요? 우리 개인들은 그런 거 분석 안 하거든요. 그러니 뭐야? 대부분이 다 상저하고래. 와,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 분위기 더 좋대. 그러니 뭐야? 2차전지 사도 되죠? 왜? 갈 거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아, 어떤 주식이든 다 사면 돼요. 왜? 분위기 좋을 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강의가 이제 제가 줄어들어서 참 이런 얘기를 더 직접적으로 못해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최대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뭐라 그랬어요? 찬바람이 불면 제가 말했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마저 제가 거짓말이라고는 여러분 안 하시겠죠. 제가 공부한 결과 분명히 찬바람이 불면 시장의 얼굴이 바뀐다라고 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방송하면서 자기 말에 잘못되면 저 여러분들한테 심판받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스스로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굳이? 내가 무슨 방송을 통해서 10원 한 장 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말을 왜 할까? 나한테 뭐 돈이라도 많이 떨어지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아 그럼 내가 그 말 하죠. 호객행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굳이 내가 뭐하러 이런 위험한 십자가를 내가 왜 질까? 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공부한 결과 양심상 그랬잖아요. 진짜 면 창피해서 진짜 제가 딴 말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저 틀리더라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장이 밀리거든. 근데 밀리는 걸 밀린다라고 얘기를 해줘.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했으니까. 왜? 다들 너무 상저하고 올해 하반기는 날아간대. 그러니 2차 던지고 뭐고 주식을 마구마구 위험하게 조금만 빠지니까 다 물타래. 아예 물타겠습니다. 다들 물태우고.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미국 시장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뭐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르고 뭐 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 또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제가 반성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분들보다 논리가 빈약하고 여러분들이 제 귀에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성을 해요, 제 스스로. 제가 그분들보다 더 유식하고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끌 수 있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기울였겠죠.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말했던 분들한테 진 거예요. 왜?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장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거의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니까요. 안타까운 게 아무리 살려드리려는 길을 말해드려도 그 길을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버리시면요. 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도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로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등 좀 하면 이제 이걸로 해서 그냥 아 이제 시장 아 쏘쏘.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딱 강의 때 했던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왜 주식시장 올해 하반기에 더 밀릴 거라고 본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이 다 지금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아시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꼴찌가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한국입니다. 모든 투자은행들이나 웬만한 주요 기관들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꼴찌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성장치를 계속 하향시킨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조금씩 올려줬어요. 거의 한국만 계속 떨어뜨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은 뭐라 그래요? 경제를 반영하는 거라며요. 근데 올해 경제성장률 꼴찌예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게 거품이 아니면 뭐가 거품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거품이든 아니든 따지지도 않죠. 왜? 지금 당장 아 이 정도 더 가. 아 이게 더 가.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들었어요. 사람이요. 길을 걷는데요. 길을 걷다가 맨 처음에 눈을 뜨고 걸으면 똑바로 잘 걷는데요. 근데 잠깐 눈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갈짓자로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직선으로 못 걷고.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들었어요. 깜짝 원을 돌고 있대요. 제자리를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건 그거였습니다. 눈 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걸어가시라는 거. 왜 괴롭더라도. 여러분들 자꾸 힘들고 뭐하니까 눈을 가리고 뭘 가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보세요.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근데 맨날 주식 몰라요.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눈을 좀 뜨십시오. 지금이라도 뜨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린 건 그겁니다. 왜? 1년, 2년, 3년, 4년 뒤에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면 눈 뜨세요. 그리고 달라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위기에서 이번에 못 빠져나갈 겁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인천에 사는 유명길입니다. 임영길이요? 유명길이요. 아, 유명길님? 예. 야, 아유, 반갑습니다, 명길님. 예, 그래요. 예, 연세가 예, 어떻게 되세요? 네, 7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 2년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매수가 얼마요? 1060원에 15%요. 1060원에 15%, 예.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예. 16,060원에 12%. 12%, 아, 예. 코리아 서피트. 예. 17,844원에 20%. 예. 예, 세 가지입니다. 아, 코리아 서피트는 좀 전에 했는데 또 나왔네.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좀 잘 오갔고요. 아, 일단은 먼저 이반장한테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세 종목 다 중요한데, 제일 많은 게 코리아 서킷이니까 한번. 코리아 서킷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못 들으셨어요? 그것보다도 제가 좀 더 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좀 뭐 코리아 서킷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앞에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럼 코아시아. 아 코아시아요? 하, 네. 코아시아. 주식 1, 2년 하셨다 그랬죠? 만 원 정도 매수가. 그리고 아비코전자도 16,000원 정도 코아시아. 그래요.
일단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셨어요? AI라고 그래갖고 이게 좀 올라 반등됐다가 제가 안판 분량 놔뒀거든요.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랬다가? 예. AI가 좋아진다 그래갖고 그냥 놔뒀더니 빠지네요. 빠져요. 9,99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네. 거의 드는데 왔는데 그냥 놔뒀더니 더 올라가지 놔뒀더니 그냥 또 그러네요. 혹시 이 제가 됐네. 코아시아도 한 두 달인가 석 달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다면 혹시 그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죠? 솔직하게. 아니 이제 계속 보긴 했지만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좀 보고 그렇지. 아, 제가 왜 코아시아를 기억하냐면 이 코아시아가 좀 독특한 회사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저 뭐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뭐 그건 알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거품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뀐 게 없어요. 이 회사가 뭐 거품이 그렇게 낀 건 아니에요. 이 주가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착각을 만드는 회사예요. 뭐냐면 이 코아시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렌즈 만드는 애들이에요. 렌즈 만드는 애들. 그런데 얘네가 왜 사람들이 요즘 그러는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죠? 네. 네. 얘네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하는 애들이에요? 설계 플랫폼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얘네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회사인 그 뭐예요? 코아시아 쌤인가요? 예. 네. 걔네가 네. 그 삼성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하고 막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그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굉장히들 좋게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니까 와. 그런데 실은 이 IP 그 시스템 얘네들 하는 이 설계 이거 플랫폼 만드는 게 물론 매력적인지 아주 매력적이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매력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치고 나갈 만한 상황이 과연 될까라는 거예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네가 하려는 그 반도체 설계는 이런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큰가요? 별론가요? 크지 않죠. 네, 크지 않죠. 그거 솔직하게 네.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특히나 뭐 지금 뭐 패키징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패키징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 주요 그 반도체 국가보다 5년에서 10년 이상 뒤져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실은 D램에서는 반도체 강국이 맞아요. 그런데 비메모리나 이쪽에서 특히 뭐 이런 자세하게 설계하고 이런 쪽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아직도 약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은 웬만해서 수익화되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거품은 없지만 아주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때 상담한 내용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 내용하고 특별히 바뀐 게 없다 그랬듯이 이걸 그다지 좋게 아주 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반등을 하면은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만약에 가져가신다 그래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뭐 15% 뭐 1,600원이면 뭐 이 회사 너무너무 잘못 샀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제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꼭 이 회사를 오래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3,4년 됐는데. 예, 그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이 강하신가 봐요. 그죠? 예, DDR5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 못 오를 거라고 얘기했던 거 계속 아세요? 아니요, 많이 들었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분명히 이번에 삼성전자, 저번 9월 달에도 삼성전자 뭐, 어떤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삼성전자 다시 빠질 거라고 방송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근데 신기하죠. 몇 번 기억나죠. 삼성전자는 이런 거, 맞더라고요. 솔직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장님 진짜 돗자리 까셔도 되겠어요. 진짜 뭐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웬만해서는 다 맞지 않아요? 삼성전자? 돗자리도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나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걸 느껴요. 왜냐?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실은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줄기를. 그러니까 반도체가 자꾸 무슨 뭐 바닥을 찍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바닥을 찍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반도체가 바닥 찍었다고 올라간대요 가격이. 근데 진짜 반도체 가격 안 올라가죠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흐름을 제가 보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도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설명할 때 외국인들 파나 안 파나 보십시오. 외국인들 안 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못 갈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들. 빠지고 있는데도 사잖아요. 이게 좋아서일까? 이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오래 본 분들 아시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저 사는 거는요. 삼성전자는 배당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싸게 살 수 있으면 얘네들은 배당을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지 얘네는 삼성전자가 좋아서 사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외국인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데도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오르고 빠지잖아요. 반도체의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반도체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앞으로는 맞아요. 나중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몇 개월 뒤에 뭐 좋아집니다. 좋아지나 보십시오. 아 좋아지나. 방송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좋아지나 봅시다. 안 좋아져요. 아니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안 좋아집니다. 아, 안 좋아. 저 말이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지만 안 좋아져요, 그렇게. 왜?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해서 지금 당장 너무 많은 꿈들을 꾸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금도 제가 아까도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시청하는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반도체 주식이 막 들고 계세요. 아무거나. 많이 올라간 거 지금 거품 낀 거 많거든요. 그런데도 들고 계세요. 왜 들고 있을까? 간대 앞으로 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 거품이 빠질 겁니다. 거품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거품 있는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 안 기울이시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 거품이 끼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주가는. 얘한테는. 그래서 더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 주식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나중에 정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살 기회를 줄 거다라는 말씀을 전 드릴게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아 서킷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앞부분 거 잘 좀 참고하시면 그게 뭐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 다음 주에 예, 드디어 강의랍니다. 두 달만이죠. 저번 달께 했는데 아마 엄청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깜짝 놀랄 만한 빅 매머드급 이야기들도 막 터질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2시 10분부터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워낙 이게 예정 안 됐던 강의예요. 근데 그 경상도 쪽의 강의가 연말에 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분들은 아마 예, 이거 들으셔야지 특히 부산 관련된 분들도 이쪽 걸 들으시지 않으면 좀 많이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전 얘기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2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민호 엄마입니다. 민호 엄마? 민호 엄마. 아, 민호. 혹시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21년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 2년 정도 되셨구나. 그래요. 그 민호 군이 잘생겼죠? 예, 제 눈에는 잘생겼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혹시 그 유명하게 잘생긴 그 유명한 이민호 씨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혹시 또 그분 어머니인가 해서. 그래요. 일단 우리 민호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삼성전자 5. 아, 예, 몇 수 걸나요? 74,500원 10%. 예. CJENM이 예. 91,565원에 30%. 아이고, 이게 좀 많네. 예. 예, 넷마블이 68,959원에 30%. 아, 이것도 좀 되네. 예, 예, 예. 이 카페 24가 15,154원에 10%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에이, 뭐 하나씩 얘기해 보면 되죠, 그죠?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먼저. CJENM이 제일 궁금해요. CJENM이 그래요. CJENM이 제일 궁금하시구나. 네. 2년쯤 넘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2년 8개월 정도 됐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CJENM 매수가가 91,000원. 그래요. 근데 자꾸 CJ&M... 떨어지면 더 사고 사고 그랬어요. 네. 169,000원 돈 내서 샀나 봐요. 근데 계속 떨어뜨려 놨는데 그래도 자꾸 더 떨어져요. 그죠? 속상하시죠? 네. 그런데... 이 반장님 강남에서 말씀하실 때 가서 듣고 오고. 근데 왜 제가 그때 강남에서 경고했을 때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그렇게 막 그러셨어요, 이렇게? 글쎄 말해요. 그래, 광명 씨 또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고요. 그죠. 근데 제가 진짜 강의에서는 쇼킹한 얘기 많이 해드리죠. 근데 진짜 시간이 네. 지나고, 좀 지나고 보면 진짜 현실로 나타나죠. 예, 예. 너무 잘 맞췄어요. 아유, 맞춘 게 아니라 제가 전쟁이가 공부를 하니까 제가 나온 공부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예, 그 결과대로. 처음에 일찍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CJENM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좋아질 일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뭐 CJENM을 이렇게 말할게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어요. 조금 더 주가가 밀리든 뭐하든, 이 회사 같은 네. 경우에, CJENM 같은 경우에,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10대나 20대 그룹 중에, 투자를 제일 못하는 회사 두 회사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하나는 롯데, 하나는 CJ.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한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 회사들이 몇 년 동안 해놓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 뭐 동감하신 분 많을 겁니다. 진짜 투자를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전 CJ하고 롯데를 보면 아 진짜 투자 너무 못했다 라고 제 항상 생각을 하는 회사인데 CJ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중에 가장 투자를 못한 회사를 뽑아라 그러면 CJENM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주가로 벌받은 거예요. 주가로 벌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벌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면 뭐 거기에 맞는 형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죄를 더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CJENM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주가로 많이 치렀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그런 건데 CJENM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저 특별히 안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CJENM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거 같냐? 전 특별히 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좀 쉬는 구간 어떻게 보면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구간을 전 좀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91,000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차라리 이제 더 이상 물은 태우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물 네. 태울 돈도 없죠. 네, 없어요. 그죠? 아유 다행이에요. 지금 다 사고 싶은데 없어. 아유 아니야. 아유 태우지 마. 자꾸 물 태우기. 그리고 아유 그나마 돈이 없는 게 다행이네. 이럴 때 그래요. 태우지 말고 그냥 우리 그것만 갖고 가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대한 손실 없이는 나중에 빠져나오실 수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더 이상 CJ&M이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 반등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맞아요.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CJ&M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떳다방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이상 주식 사지는 말자.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신 본전되면 파셔라. 왜냐,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 10% 되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좀만 나오세요. 그럴 텐데 30%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7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물 태우셨죠? 네. 그죠? 아유. 많이 내가... 태웠어요. 예, 네, 많이 태웠, 아, 그래요. 아유, 내가 물 태운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쪽집게야. 사람이 잘못된 버릇은요, 고쳐지질 않아요, 잘. 그게, 그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우리 민호 어머님, 물 태우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소린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물은 함부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단가 낮춘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건 아는데, 그건 굉장히 개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물 태우지 마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2차전지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더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물 태웠어요. 좀만 내려오니까. 그런 분들 보실걸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죽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물량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물 태우지 마시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거 아니면 나중에 오래 끌고 가시면 얘는 자율 기술 반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처를. 그럼 그때 그냥 다 털고 나오세요. 그리고 끌고 가지는 마세요. 예, 네. 끌고 가더라도 이거 나중에 푼돈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끌고 가실 상황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카페 24 같은 경우에도 예, 카페 2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카페 24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이고 예, 15,000원인가요? 예, 예. 예,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카페24도 제가 봤을 때, 근데 참 재밌는 게 종목 선정은 참 잘못하고 계시네요, 다. 거의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예, 다 오히려 이럴 때면 상담이 더 쉬워요. 예, 이것도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요거? 예, 예, 요거 10%밖에 안 되니까 다 버리세요. 워낙 다른 애들도 한 10% 되면 다 버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른 건 좀 비중이 높으셔서 그거 팔면은 다른 데 가서 또 현금으로 딴짓 하실까 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요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거 던지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74,5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방송 강의 열심히 보면 예 그래도 돈 된다는 걸 이제 느끼시죠? 네. 사과한 친구. 그래요. 이게 제일 처음 산 주식이에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웬만하면 그냥 터세요. 왜냐면 안 올리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차라리 그래서 네. 그걸 현금이라는 애로 똘똘 뭉치자고. 그러면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강의도 열심히 듣다 보면 분명히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 차라리 그럼 네. 그 돈을 거기다 나중에 넣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예, 차라리 거기다 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네.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전화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박영이라고 하는데요. 박영자님, 연세? 68세요. 주식 경력은? 21년도 2월달부터 했어요. 2월달?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오릿 에너지. 아, 예. 17,160원에 10%. 10%, 예. 예, 리튬 포어스. 네. 31,240원에 10%. 네. 한미 글로벌 43,350원에 10%고요. 예. 카카오 66,550원에 5%.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를 해드릴게요. 어떤 네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아, 카카오. 네네. 뭐 저희 방송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방송 진짜 열심히 오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방송은 일단 계속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안 봐요. 안 보시죠? 예, 거의 그거 안 본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카카오 예. 하는 거 보면 아셔. 그래서 그래.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좋게 얘기한 적 없죠. 맞아요.
제가 차라리 카카오 할 바에 뭐 카카오 할 바에 뭐 하라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확실히 방송 안 본 티 너무 많이 나시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카카오 할 바엔 뭐 하라? 카카오 할 바엔 네이버 해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썼던 것 같아. 예.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로 얘네가 정말 제 눈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저 좋게 말할게요, 그때부터. 근데 제 눈에 카카오는 너무 실망된 모습만 보여요, 계속. 저도 요새 계속 그런 걸 느껴요. 제가 항상 카카오는 옛날에 주가 오를 때도 그랬잖아. 무슨 이게 뭐 진짜 너무 비열한 장사 아니냐 그랬잖아. 공짜로 막 쓰게 하고 속된 말로 중독되게 한 다음에 이제 돈 내놔 이거잖아. 네. 내국인들 상대로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뭐야. 그렇게 장사하려면 누구든지 하지. 그거 나라에서 그러라고 허가 내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좀 카카오가 너무 막 문어발식으로 무슨 뭐 할 때도 야 진짜 기업을 키우는데 뭐 이거 굉장히 좋은 말로 뭐 사업 다각화하면서 무슨 뭐 자율경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 눈엔 그게 하나도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야 진짜 내국인들 상대로 장사 해먹어도 너무 해먹는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제 그래서 제 입에서 뭐 1년 2년 3년 전 거 다 보셔도 됩니다. 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 번도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왜? 너무 안 좋은 방법을 쓰고 있었거든 제 눈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막 비쌀 때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막 이제 떨어지길래. 근데 66,500원이면 아주 심각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거는 없는 셈 치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뭐 기어 올라오면 뭐 손실이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앞으로 이런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도 네. 그러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차트로 빨리 시간 되는 대로까지만 해드리겠는데요.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17,160원에 리튬 폴리머 포스하고 같이 가 계시겠는데 2차 전지 주식에 대한 믿음이 크셨나 봐요. 그죠? 네. 저희 방송 가끔 보신다면 제가 2차 전지에 주의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이미 오를 때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 얘기 아까 방송 처음에도 잠깐 2차 전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 지금 내린 게 많이 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거품 끼었어요. 2차 전지 주식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심각한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삼원계를 안 써요. 점점. 누가 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전기차 때문이었거든요. 전기차는 무조건 가격 다운으로 들어가요. 가격 싸움으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왜 몇 년 전에 현대차가 큰 문제가 난다는 거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뭐냐면은 그 하청업체들한테 단가 후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싸게! 그래서 하청업체들 도산했잖아요. 몇 년 전에. 아시죠? 그 네. 크게 사회 문제였던 거. 왜?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수익이 남거든. 왜? 이제 가격을 못 올려 자동차 가격을 그렇게. 그래서 단가 하청업체들한테 무조건 너희 손에 놔도 안 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팔게 해가지고 하청업체들 다 도산시켜버리고 이래서 큰 사회 문제 됐잖아요. 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바로 그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단가 내리기. 단가 내리려면 제일 먼저 내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전기차 배터리에서 내리지 못하면 못 내려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에서 여러분이 오늘에도 삼원계하고 더 싼 리튬인산철. 근데 리튬인산철은 안 그래도 어저께 뉴스에 났대. 리튬 전지 폭발한 것도 대만인가 어디 호주에서 났죠. 기사 크게 뻥 하고 터진 거. 근데 리튬인산철은 화재도 안 나. 근데 그나마 그동안 밀도 때문에 긴 거리를 못 갔어. 근데 이제 그것도 기술력으로 지금 거의 해결이 끝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삼원계를 씁니까? 리튬인산철을 쓰지. 자동차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나쁘게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못 해내면 우리나라 이제 보세요. 중국한테 LCD 따라먹히고 못 따라먹히듯이 다 따라먹힙니다. 우리나라 LCD도 맨 처음에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중국이 따라먹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리고 우린 고급화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따라먹혔죠? 맞아요. 앞서갈 수도 있어요. 안 따라먹히면 좋죠. 근데 따라먹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잘못하면 이제 그 꼴이 나요. 몇 년 안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든 이거 지금 해내지 못하면 리튬인산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도요타에게 왜 드렸어요. 도요타는 전기차 안 만듭니다. 왜? 하이브리드로 전기차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버리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이브리드를 더 좋아하거든. 전기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잘못하면 이 2차 전지계들이 특히 뭐 양극재 이런 게 다 중간에 낑겨버리게 돼요.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빠진 일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 뒤에는 이게 다 거품이었다는 게 또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 저는 뭐, 요번에도 시장 맞췄듯이, 아우, 봐요, 또 맞췄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피멍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야. 어떤 뭐 몇 분, 어떤 분, 뭐,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주식을 살려주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계좌.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리튬 폴리머도 마찬가지, 리튬 퍼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미 글로벌, 그나마 한미 글로벌은 좀 다른 거니까,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 때 뭐 이런 거 관련을 해서 올랐다가 이제 점점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빠진다고 봐요. 왜냐면 한미 글로벌은 워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회사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는데 이것도 실적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왜냐면 이 회사 실적은 항상 꾸준히 좋거든요. 옛날에 주가 나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제 두 달 만에 예,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언제 하냐고 막 너무 그런데 드디어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폭탄적일 만한 내용들이 막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경고해드렸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가고 있고요. 다음 주 2시 10분입니다. 다음 주 2시 10분부터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도, 아마 경상남도 쪽, 요쪽 관련된 분들 부산이나 요 강의가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쪽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못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고 와서 들어보시고 제가 진짜 그런 폭탄적인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다우데이터입니다. 032190입니다. 예,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 그러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이 회사. 왜 그랬는지. 15,000원인데요. 이거 많이 빠졌다고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50%씩이나 제가 이거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아시는데요. 주식 이렇게 해서 조금 혹시 벌더라도 이분은 나중에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고쳐드리는 게 맞아요. 잘못된 습관이 어쩌다 한번 맞아도 그거를 계속 맞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 요번에 오늘 뭐 이제 야구 결승 곧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그죠? 오늘인가 내일 하는데 여러분들 워낙 외국에서는요. 어린 투수들이 변화구를 못 쓰게 한대요. 왜냐면 변화구를 쓰면 어렸을 때 성적 잘 내죠. 당장 이기죠. 그런데 변화구를 써 버리면은 어깨 성장이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투수가 될 수가 없대요. 다 성인이 돼서 변화구를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당장 승부내기 위해서 변화구 어렸을 때부터 가리켜요. 그러니까 막 청소년 때 나가면 막 우리가 일본, 미국 막 이겨요. 근데 왜 프로 가면 결국 걔네들한테 진지 아세요? 걔네들은 그때까지 변화구를 못 던지게 안 됩니다. 지는 줄 알아도. 왜? 직구를 던지게 안 돼요. 어깨 보호해 주려고. 뭔 소리냐? 제대로 주식을 하셔야지 잘못된 습관으로 잠깐 하신 게 변화구 던져서 나 요번에 뭐 청소년 대회 이겼어. 그리고 나중에 결국 성인 대회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하신 분. 다음 전화. 다음. 예, 종목. 예, 에스티팜입니다. 237690입니다. 예, 에스티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50%, 77,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셔도 그죠?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실망 매물 터지겠죠. 이분도 50%네. 아유, 너무 많다. 그죠? 예. 일단 7만원, 69,000원에서 7만원 깨면 68,000원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차트상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망 매물들 나오겠죠. 그럼 뭐 4만원 대까지 쭉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종목에 좀 비중을 한 10%나 요 정도만으로 남기고 다 줄여놓고 나머지만 보시기 바라요. 아유, 올라가면 어떡해? 아유, 올라가. 다른 종목 하셔도 돼요. 이게 에스티팜이 뭐 그렇게까지 솔직히 매력적일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DRGM입니다. 예. 263690. 예, DRGM인데요. DRG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일단은
이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 기간이면.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과연 얘가 어떤 이슈로 올라왔던 거라면 이제부터 이 회사가 자기의 모습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글쎄요. DRGM이라는 회사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회사라고 보이거든요, 매력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이 가격대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져가 보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손절가는 드릴게요. 이건 혹시나 해서 손절가는 얼마냐면 여기 한 9,000원 정도, 9,000원 선 금방을 손절가로 잡고요. 예, 요거 빠지면 아주 고생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어쨌거나 그거 선절가로 잡으면 되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만 한 4,000원 정도, 3,000원, 4,000원 선이면 그냥 나오자. 짧게 수익 내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예, 26, 예, 4850. 이렌시스인데요. 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심해야죠. 뭐냐? 보니까 이분 예, 엊그저께 요번 뭐 이때 올랄 때 사셨네요. 그죠? 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또 틀려요. 시장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럼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막 농담을 좀 심하게 해도 그분이 다 받아주세요. 하하하하고. 왜?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됐다고 칠게요. 거기 가서 야 너는 진짜 야 진짜 어떻게 맨날 배락 맞겠다. 야 돈벼락. 와 그래 나 돈벼락 맞았어. 이러고 웃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쁜 데 가서 야 너는 진짜 벼락 맞을 거야. 그럼 이씨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왜? 그 상황에 따라 틀려요. 똑같은 농담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다시 땡겨 올려가는 게 유동성이 좋을 때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저럴 때 땡겨 올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2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아제강입니다. 3062200. 예,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버텨요. 예, 뭐 그렇게 아주 너무 강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보기는 기술적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너무 급격한 상승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조정받고 또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주봉으로 제가 드릴게요. 주봉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10판 2만원 보이시나요? 10판 2만원? 10판 2만원, 11만원? 요 선 어디를 깨면은 얘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근데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시면은 지금 빠져나왔다가 더 밀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더 밀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되지 않을까. 예, 충분히 기회 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인데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SY입니다. 예, 109610. 예, SY인데요. S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받다 이러면서 올라가죠. 모습, 100%. 아,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분 뭐 아시고 사셨으면 제가 뭐라고 못하죠. 왜냐면, 아,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러면 제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과연 100% 살 종목인가? 글쎄요, 뭐 차트상으로야 뭐 이거 뭐 저항 뚫어갖고 뭐 이렇게 더 나간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인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퀘스천이거든요. 스스로한테. 하, 글쎄요, 지금. 판단 잘 하시기 바라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게 100% 가져갈 수 있으니 전 솔직히 이 회사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뭐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스스로 판단 좀 잘 해보시고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는 예 6,000원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슈어소프트입니다. 예 29 예 8839 예 슈어소프트.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서 일단 지금 좋은 패턴 일어났다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이 주식은 빨리 안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중 팔고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파시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 예,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이제 있는 거 알 거예요. 예,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패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 거 같네요. 제가 2주 만에 나오니까 예, 다른 때보다 더 파이팅 있었죠. 예. 이제 격주로 할까요? 방송 보니까 격주로 할까 왜 이러죠? 파이팅 있고 좋은데.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허락만 해주시면 격주로 하고 싶어요. 그래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충실히 말씀드려왔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다행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제 말대로 지금 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정신 차리자고요. 그래요. 제가 힘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연휴네요. 그죠? 그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